이 개구리 뒷다리를 이렇게 통째로 즐겨서 먹는 그 사람 과연 누구일지 손 들어주세요. 아, 김하라 씨 친구 백가연 씨. 개구리 뒷다리를 먹는 친구라고요? 어, 좀 폭로를 해주세요. 제가 언니 화면에선 진짜 예쁘게 나오잖아요. 근데 생일 때 이제 맛있는 중국집을 데리고 가겠다고 가보니까 막 개구리 뒷다리, 소 힘줄, 뭐 잉어탕 막 이런 게 잔뜩 있는 거예요. 몸보신 식당. 전 태어나서 다 처음 보거든요. 예. 그래갖고 어떻게 먹어야 되지? 이러고 가만히 있었는데 언니가 갑자기 다리를 한 탁 들더니 아그작아그작 막 심어 먹는 거예요. 네. 아 맛있나 보다 이러면서 저도 딱 먹었는데 아 이러고 그냥 전 내려놨어요 다시. 먹긴 먹어봤어요? 리얼해서 너무 먹기가 좀. 오, 그러면 오늘 아라 씨가 그 우리 가연 형에게 전도를 한번 제대로 해주세요. 자 다리를 하나 잡으시고. 먹어. 근데 이제 시작하는 거죠. 다리가 예쁘네요. 예쁘죠. 네.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제대로 드셔야죠, 여기. 네, 네. 네. 예. 그냥 이거는.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. 이거는 그래 이렇게 먹어야 돼. 그래 이렇게 먹어야 돼. 통째로. 과자 먹는 거.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냥 이렇게 생고 말려서 이렇게 북한에서 그렇게 많이 먹었거든요. 아 그냥 튀기지 않고. 네, 그냥 말린 거를. 말린 거 더 맛있어요. 이거 이렇게 튀긴 것보다는. 안 건조가. 네. CF처럼 드시네요. 어, 맛이 어떤가요? 오늘의 개구리 뒷다리 맛. 센 거 말린 거보다 못해요. 네. 햇빛에 말린 거는 그 고기 좀 쫀득쫀득 이렇게 좀 씹는 맛이 있어요. 좀 질기고 이런 네. 맛이 있는데 이건 그냥 바삭바삭하니까 그냥 가자 뭐. 오, 독특하다. 네.